원곡, 어떤가요? 원곡. 이게 맞나? 잠깐만. 어떤가요? 내 곁을 떠난 이유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?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좁은 골목길에 우리 함께 떠는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.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. 아, 가성을 잘 못하겠네.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?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?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나요?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? 정말 그런가요?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? 아닌가요? 이젠 당신에게 상관없겠죠. 아, 이게 먼지를 많이 먹어서 목이 좀 이상하네요.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나만큼이나 당신도 아파했다는 걸 이제 모두 끝인가요? 정말 그런가요?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은 나를 사랑해 이젠 당신에게 상관없겠죠. 듣고 있나요? 우습게 들릴 테지만 난 변함없이 아직도 그대를 아, 이게 가성을 잘 못하겠네. 알고 있어요.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나만큼이나 당신. 아, 얘 가성하고 진성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진성이 내기가 쉽고 진성틱 한 보이스를 내기가 오히려 쉽고 가성이 헷갈려요. 아, 옛날에 이거 제대로 못 불렀었는데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이거 1, 2년 전에 이거 불렀을 때랑 지금이랑 또 틀리네. 일부러 아까 포지션님의 하루라는 제목의 노래 불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발라드를 좀 위주로 불렀어요, 오늘. 막 지르는 거, 최대한 그런 게 많이 없는. 이젠 지르는 거가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. 예를 들면. 지금도 잘안 나오는데
조금 자신이 붙었어요.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